무관리 쇼핑인가? 뭐야 이거? 요리학원? 무병장수 하려고. 무병장수 하기 위해서 맛있는 거 혼자 알아서 해 먹으려고. 좋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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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두 가지 요리 한번 해볼 텐데 안동찜닭이랑 그다음에 참깨 드레싱 만들어서 안동찜닭이랑 그다음에 참깨 드레싱 만들어서 안동찜닭. 안동찜닭을 한다고? 소주 안주로. 이야. 기가 막힌. 역시 술 좋아하시네. 재료 손질을 먼저 좀 해볼게요. 양파하고 감자, 당근, 대파가 들어갈 거예요. 손질 한번 해볼게요. 좀 큼지막하게 썰게요. 우리 오래 끓일 거기 때문에 너무 작게 피스를 써시면 아, 재밌겠다. 아, 정말 재밌어요. 하니까 얼추 큼직큼직 크기가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반 정도, 이 정도만 썰게요. 한 3, 4등분 정도만. 이렇게 해서 잘라서 준비할게요. 닭 이렇게. 마트 가면 닭볶음탕을 아, 많이 팔죠. 나 진짜 잘할 것 같아. 절단돼 있어요. 요거 손질했을 때는 찬물로 한두 번 정도만 헹궈주세요. 좀 이렇게 흐르는 물에 해서 잘 씻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얘도 좀 크니까 썰어주시고 여기까지 하세요. 그다음에 뭐 하래요? 근데 학생분들은 그래도 창민 씨랑 같이 수업을 듣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쓰네요. 그쵸? 별로 저보고 이제 놀라지도 않으세요, 사실. 그다음에 뭐 들어가요? 맛술. 맛술. 고기 요리할 때 빠지지 않는 거죠, 맛술. 잡내를 잡아주죠. 그쵸? 근데 요거 청주하고 맛술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맛. 맛자가 붙어있죠. 간이 좀 달달한 간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 맞아. 아, 참 잘하시네. 좋은 정보들을 알려주니까 너무 유용하더라고요. 맛술 잘못 쓰면 되게 달아져요. 어쩐지. 맛술 잘못 쓰면 그래요. 여긴 단맛이 절대 들어가면 안 돼 한 요리에는 맛술 쓰면 안 되겠죠. 저는 여기 청주가 있네요. 그래서 좀 맛있는 냄새 조금 벌써 나기 시작했죠. 당근이랑 양파랑 다 넣을게요. 거의 다 됐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다리 돌아가셔가지고요. 앞에 있는 재료로 한번 해보시고. 아, 실습을 하는구나. 자주. 바로 하죠. 아. 이거는 찬물에 김가루 넣어주고. 아, 이제 기억이 안 나. 이거 프린트물 보고. 그죠, 그죠. 삼성인 꽝 보고. 당근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깎더라고요. 왜냐면 모서리가 다 부서지잖아. 그쵸? 그래서 안 부서져서 동그랗게. 네, 맞아요. 부서지니까? 네, 검먹게 이렇게 부서지니까. 아, 이유가 있었구나. 응. 근데 창민 씨가 요리는 잘하시는데 약간 좀 느리네. 천이 좀 느려요? 예. 천천히. 아, 마이웨이. 당근으로 뭔가 이제 조각품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최대한 둥그스름하게 깎아보려고. 아. 노래 끝날 때까지 심지어 마이웨이가 끝났어, 노래가. 노래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 하라고. 진짜 긴데.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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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어머머. 느려요. 칼이 잘 들어요? 네? 칼은 잘 들어요? 아, 네. 좋게. 하시면 돼요. 많이 하실 필요 없고. 답답한 표정인데, 선생님. 네, 원래 선생님들도 잘하는 사람 옆에는 안 와요. 되게 자주 오시더라고요. 아, 붙어 있죠? 네. 나만 드린 것 같지? 옆에 있는 사람 빠르면 좀 신경 쓰이겠다. 아, 조바심 나지. 예, 맞아요. 어. 거기 휘둘리면 안 돼요. 아, 아 어떡해. 아, 사이다, 사이다. 아, 장난, 장난. 거슬리더라고요, 저 소리. 아, 아 그럼 쪼이지. 왜 다들 벌써 불을 켜지? 노래 한 곡 또 듣는 거죠? 네. 야. And
들은 난 아, 아, 근데 되게 깔끔하게 하시네. 짝듯이. 야. 아이고, 웃겨라. 됐다. 뒤에 먹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색깔이 지금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네. 같죠. 국물 양이 좀 많으니까 조금만 네. 더 끓일게요. 카메라 먹자 이제. 맛있겠다. 제발 먹어보자. 졸여야 돼, 졸여야 돼. 미쳤구나. 자. 어, 맛있겠네. 맛있겠다. 어. 찜닭 먹을래? 네, 찜닭 먹고 가죠. 찍어요, 찍어요. 너 타겠다. 고마워. 솔직히 맛이 어땠어요? 먹어봤을 때? 안동의 하회탈이 느껴지는 느낌이었어요. 하회탈이 느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망쳤다는 얘기야. 찜닭을 먹는데 하회탈이 느껴지면 밍밍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좋아. 아, 집에 가서 드시려고 이제. 예. 아, 저기서 만들어서 저녁에 술이랑 먹는 거구나. 와, 진짜. 술 안주로 만들러 저기 가신 건가요? 아이 이제 배우러 간 거죠, 요리 배우러. 선생님 가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빨리 간다, 빨리 간다. 네, 먹으려고, 술이랑 먹으려고.